만나면 좋은 친구 MBC. 제주도의 그 돌멩이 그거 뭐지? 도라르방이요. 제주도 하면은 감귤, 한라봉, 한라산 뭐 이렇죠. 제주도 하면 역시 바다가 제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아, 흑돼지. 제주도 음식 하면 흑돼지 제일 많이 말하고 맛있어서. 해수욕장이요. 육지에서 보기 힘든 만큼 또 오면 너무 좋고 그래서 제일 많이 생각나요.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어, 왜죠? 아, 왜냐면 제가 이제 항상 즐겨 먹는 게 뒤에 있으니까. 뭔가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아침부터? 아유, 피곤할 때는 항상 얘들이 내 지원군이 돼주거든. 근데 뒤에 있으니까 아, 분위기 좋습니다. 어떻게 자주 드시죠? 아니 저는 이렇게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웃기고 앉았네. 저번에 나랑 같이 고기 먹으러 갔는데 여기 하얀 거 주세요 이러더라고. 하여튼 오늘 한번 주인공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나와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일단 뒤에 있는 하얀 거랑 뭔가 연관성이 있으신 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편안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산 소주 그 마케팅 영업 총괄을 맡고 있는 현재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마케팅부에 계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다른 소주는 사실 초록색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뭐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뭐 햇빛을 차단하고 뭐 그래서 이제 소주의 신선도를 좀 이렇게 지켜준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짧은 지식으로는. 예. 근데 얘는 하얀색이에요. 1993년도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한일 소주를 기억하시는데 제품이 변경되면서 이제 한라 변경되면서 예. 이제 회장님께서 좋은 제주의 좋은 가치를 투명하게 담자 이런 의미로 담아서 이제 투명병으로 담았고 예. 그런 차별성 이 제주만의 가치를 이제 그러니까, 강조하기 위한 그런 예. 차별성으로 투명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약간 녹색병이 범용적인 소주병으로 생각하시는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재활용 서로 이제 공용병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근데 제주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도서 지역이다 보니까 이 공병이 나갔다가 회수되는 이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명병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게 기능적으로는 그러니까. 아무 차이가 네, 없는 거예요? 기능적으로는 아무 아닌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 아닌데 지금 맥주 같은 경우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네. 투명 플라스틱도 재활용에 더 유리하고 좋은 것처럼 투명병도 그런 거예요? 네, 투명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보통 다른 병보다 그러니까 유리 원리가 이제 모래 녹여 규소 녹아서 유리를 만드는데 투명병 같은 경우에는 타 병보다 약간 그 규소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나 이제 보통 녹색 병이 파쇄가 되면 이걸 녹여서 다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유리병 60%가 투명병이거든요. 네. 그냥 저희가 그러니까 투명병이 좀 더 이제 재활용이 좀 좋죠. 그러니까 예. 환경적이네 오히려. 이 하얀 소주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저희가 언제 태어났어요? 1950년대 처음. 이게 오래됐네. 네.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 한라산 소주가 이제 4대째 경영하고 있는 가족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주도에서 뭐 대표적인 향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4대째? 예. 네, 4대째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어서. 그럼 그 소주 맛이 1950년도에 만든 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1950년도 때는 이게 저희가 이제 원래는 이 모슬포 그런 훈련소에 6.25 때 이제 그런 식초나 장류를 먼저 시작하다가 막걸리, 그다음 위스키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주, 그러니까 한일 소주로 이제 사명이 변경되면 소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한림으로 공장으로 이전하기까지 지금 한 40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웅포리의 물이 수량이 풍부하고 맑은 물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할아버지께서 예. 시작하셨잖아요.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네. 그러니까 그 고조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나 봐요. 그렇죠. 그죠? 네. 저희 집은 다 다 좋아하세요.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게 그 하얀 소주를 네. 먹다 보면 사실은 이제 차이는 있지만 네. 어떤 차이인지 저희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주 술이라고 네. 하는 특징이 이 소주 안에 담겨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있어. 그거는 있어, 내가 있어? 알아. 그거는 내가 제주도에 이제 입도를 해서 돼지고기랑 먹잖아요. 맛이 달라. 이 소주는 무조건 제주적인 네. 뭔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소주가 보통 예. 이제 80% 이상이 이제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죠. 저희는 전 공정이랑 제품의 제주 화산 안반수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주정을 받아와서 그걸 희석해서 소주를 만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주산 밤뼈가 있습니다. 한우, 서귀포 한원 분화구라는 데서 그거 되게 조금 나오지 않아요? 예, 저희가 수매를 해갖고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증류 원액을 첨가를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제품군이 한라산 21, 17이 있는데 네. 한라산 21 같은 경우에는 제주 밤뼈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17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리대라고 아시죠? 한라산에 대나무. 예, 제나무과의 한라산 조리대라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에서는 약간 한라산 이제 생태 교란종으로 약간 많이 인식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되게 좋은 성분이 많습니다. 그 안에 성인병에도 예방에도 좋고 그다음에 목 넘김도 편하고 약간 입차 추출액으로 해갖고 좋은 성분이 많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17 같은 경우에는 그 입차 원액이 들어가고 저희 공장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과나 정제할 때 그 조리세 숯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알고 보니까 되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네요. 아, 그러면 이게 도수 차이뿐만 아니라 뭔가 성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예, 첨가물이 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라산 21은 그 제주산 밥뼈 중류 원액이 들어가고 그 한라산 17 같은 경우에는 조리대 숯 입차 추출액이랑 그 다음에 국내산 쌀 중류 원액이 들어갑니다. 뭔가 약간 뒤끝이 없다거나 뭐 숙취가 없다거나 뭐 이런 게 달라요? 같은 뒤끝이 약간 좀 부드럽다고 말씀하세요. 뭐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하얀 거 안 먹고 다른 뭐 이슬이 뭐 이런 거 먹으면은 배신자 낙인을 찍는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예향심 어떻게 보면은 이 향토 기업이나 이제 향토 제품을 애용하는 그런 마인드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트렌드가 좀 젊은층은 약간 좀 트렌드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그 약간 좀 이 소비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운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집안일이라서 가끔 이렇게 식당에 가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뭐 소주 한잔 하는데 가면은 우리 소주가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지역 소주가 또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딱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식사에 집중이 잘 안 되죠. 보통 저는 들어가면 테이블을 자주 안 봐요. 아 그래요? 네, 테이블을 자주 안 보고 딱 일단 딱 보고 비율을 본 다음에 네, 그때 이게 직업병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차가 왔다 갔다거나 예. 이제 상권을 지나가면 이게 딱 이게 몇 대 몇이 나오거든요. 예.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많이 좀 어렵습니다. 왜요? 내 주변에 보면은 이제 네. 보통 하얀 소주 많이 먹던데. 근데 많이 드시는 분은 계속 많이 드시는데 요즘 네. 또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영업이나 마케팅이 좀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그거를 그 재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도민들이 워낙 사랑하는 술이다 네. 보니까 네. 여기 그 하얀 소주 회사에서도 네. 제주를 위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희가 이 사회 환원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보통 저희 단기 순이익의 30%를 사회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그 드림 장학금이라 그래갖고 이제 도내 이제 43개 읍면 동을 돌아다니면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이제 매월 이제 장학금을 이제 기탁하고 있는 활동도 하고요. 매년 저희가 제주대학교 사단법인 이런 네. 네. 뭐 아동보호기관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 기부를 기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 그래서 저희가 약간 좀 안타까운 거는 이게 홍보가 자주 잘 안 되고 예. 본인 일 아닌가요? 홍보하는 거는? 네. 열심히 하셔야겠네. 네. 형님이 보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공간도 저 좀 특이한 공간인 것 같은데. 이 공간이 원래는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 창고로 썼던 신의 창고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제주도에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창업진흥원이랑 이제 여기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랑 이제 협업을 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보면은 이 그들만의 이제 활동의 장으로 한번 꾸며보자. 그래서 일단 여기가 그 문화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와서 여기서 행사도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처음에는 저희가 술을 기반의 회사다 보니까 작년에는 제주 술방이라 그래서 여기서 주류 관련된 이제 원데이 클래스도 열었었고 예, 그런 것도 열었었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19 여파가 좀 장기화되면서 아, 그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소주를 만들 때 주정을 사용하거든요. 네. 주정을 가지고 이제 소독제를 만들어서 재밌다. 네, 이거를 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회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께 이제 무료로 나눠드리고 예, 그렇게 진행해서 저희 제주 특별자치도 상도 받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기부 활동, 뭐 환경적인 CSR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서 최근에는 이제 그 사회가치 실현 대상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행자부 장관상인데요. 저희한테 되게 뜻깊은 상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힘드신 기간 아니었나요? 네, 코로나, 예, 저 그죠. 많이 힘들었죠.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회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이미지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어느 정도 그 커버는 해주는데 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객도 안 오시고 외출도 좀 제한되고 그쵸?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매출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낸 게 이제 주정은 받아놓은 게 있고 이걸 활용해서 사회 공헌을 하자 이렇게 대표님 생각이 있으셔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표님, 예, 형님으로 예. 바뀌면서 좀 되게 많이 혈산 소주가 트렌드해졌다고 들었어요. 예. 그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2018년도에 저희 신공장을 준공했거든요. 새로운 공장을, 이제 오래된 공장을 허물고 새로운 공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가 대표님 제일 신경 썼던 게 투어 코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 보시면 오시면은 한번 오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원래 그 투어 코스가 이제 저희 공장이 생산되는 전 라인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통 저희 회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젊은층도 그러고 되게 오래된 회사 올드한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탈피하기 위해 갖고 투어 코스를 이제 만들었는데 오신 분들은 다 좋아하세요. 저희 투어 코스는 한라소주 제품을 만드는 생산 공정부터 그 다음에 뭐 시음장, 구추샵까지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곳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코스로 방문객들이 한라소주를 시음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세계 주류 3대 품평회에서 상장을 받았던 그런 상태들을 전시한 공간이고 뒤편은 저희가 한라소주의 역사라고 하죠. 저희 제품들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직원분들 대부분이 저희가 한림 지역 주민들이신데 그분들이 되게 오래되셨어요. 다 거의 대부분들이 다 장기 근속자이시고 네, 그 이유가 저희가 한림 지역의 공장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지역 상생을 위해서 네, 예전부터 저희가 한림 주민분들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 상생을 위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이 커피는 엘살바도르 커피예요. 엘살바도르. 네, 엘살바도르 커피가 약간 달콤하고 이제 상큼한 맛의 커피인데요. 요거는 이제 토착 법원종이라고 해가지고 요 지역에서만 나는 돌연변이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맛, 고유의 맛 같은 것들을 이 안에 살아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하얀 소주가 제주의 맛을 잘 담아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예. 자, 이
제주도 소주. 역시 커피도 옆으로 돌리고 드시네. 이게 직업병이에요. 커피는 돌리고 안 마셔도 돼요. 누가 커피를 돌리고 마셔요. 예. 저희 직원들 물 받을 때도 두 손 얹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간 좀 이 클레임도 있다고. 아, 예. 그러니까 클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클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소주가 클레임이 있을 때 뭐가 있어? 너무 궁금하네. 아, 마셨는데 뒷골이 띵해요 이래요? 아니 뭐예요? 아, 다음날 숙취가 안 풀려요. 오히려 안 취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뭐, 그게 있어요. 네? 맞아요? 전화 와, 저 직원이 전화 와서 예. 그 술이 물 같다고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그날 그분 술 잘 받으셨나 보다. 그러네. 그러니까 그 술 잘 받으셨네. 그런 경우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식당에서 예. 술 이렇게 드시다가 이제 뭐 이물질이 있다 그랬는데 약간 미역 같은 거예요. 김 쪼가리 같은 건데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국수집이에요. 김가루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소주가다 보니까 또 이제 괜당 문화다 보니까 다 건너 건너 아실 수도 있다 보니까. 지역에서 지역 소주인 만큼 네. 지역에서 사랑해줘야 돼. 그렇지. 근데 약간 친근하니까 더 그럴 친근하니까,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책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 회사만의 약간 특이한 복지 같은 거 있나요? 네. 뭐 저희는 술은 뭐 업무 시간에도 술 먹어도 뭐라고 안 하죠. 업무 보고 오해할 것 같은데 예. 이게 저희가 이게 관능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소에서 술을 이렇게 개발을 하는데 이제 시음을 하는 거죠. 네. 어느 게 낫다고. 그거 말고 그건 당연히 일로 마시는 거지. 그치. 근데 그냥 옆에다 놓고 이제 마시면서 일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돼야죠. 아, 그 정도는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점심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점심에 나와서 소주 한 잔 딱 먹고 들어와도 상관없어요? 아, 그 업무 시간에 안 됩니다. 업무 시간 안 돼요? 아, 깝깝하네. 예, 깝깝하네. 그게 가능해야죠. 저는 돼요. 아, 상무는 되고 직원은 안 되고 네, 그렇죠. 임원부터만 되는구나. 아, 저만 마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아, 제주도에서 이제 대표 주류 회사에 계시는데 그렇다면은 본인이 느끼는 제주다움이란 과연 어떤 걸까요? 제주다움이란 네. 투명합니다. 아. 아니, 본인도 얘기하고 창피한 거야. 본인 소주 아 이건 너무 억울해 아니야? 얼굴이 갑자기 저러보는 게 너 뭐냐 이러고 질문을 하셔서 나한테 투명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원래 이렇게 멘트 던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투명합니다. 네, 투명합니다. 아~ 좀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투명한 게 이제 청정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아이덴티티 같은 느낌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투명함이 되게 투명하잖아요. 아, 최사님은 맥주 좋아하세요? 좋아요. 아, 언제 가장 맥주가 생각나? 막 속이 답답할 때 그럴 때 딱 먹으면은 안에 있던 게 싹 들어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또 맥주 생각 많이 나네. 그러게요. 뒤가 심상치 그러니까 않아요. 오늘은 녹화를 끝내고 그냥 여기 주저앉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출연자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좋습니다. 아, 깜짝 놀랐죠. 쿠키처럼 튀어나오셨어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맥주 제주 마케팅 팀에서 일하고 있는 양다영이라고 합니다. 네, 아, 원래 제주 분이세요? 네, 맞아요. 아, 제주 맛이. 제주 양씨예요. 중간에 한번 판교에서 회사 네. 생활을 했었고요. 네, 거기서 제주 맥주에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사는 곳이 이제 다시 육지에서 네. 제주도로 변경이 됐잖아요. 네. 나갔다 들어오니까 어때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아, 그래요. 일단 네. 좋은 점은 뭐 아시고 네, 안 좋은 맞아요. 점만 갑시다. 예, 아,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 예. 제가 뭐 초중고 대학교 다 제주도에서 다녔다 보니까 좀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데 너무 똑같은 세상이다 보니까 조금 네.
좀 재미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일상에서. 지 회사도 네. 재미가 없다? 아, 네. 뭐. 아, 애정 표현하고 좋았는데 재미가 없다? 아, 네. 아. 다시 판교로 돌아가고 싶다? 예, 그 얘기죠? 네? 아니, 판교보단 여기가 훨씬 좋습니다.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이제 그 맥주 공장은 처음 와봐요. 여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하는 곳인지. 아 여기요. 지금 계신 곳은 펍이에요. 그래서 모든 누구나 쉽게 오셔서 맥주를 드실 수 있는 공간이고요. 저기 앞쪽엔 기념품 샵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탱크를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바로 2층에 있어요. 거기는 이제 투어 공간이라고 해서 미리 예약하신 분들에 한해서 투어를 저희가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대략 한 7번에서 8번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각 심화단은 매번 운영되는데 고객님들이 많이 몰릴 때는 30분 단위로도 같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고객님들께서는 이런 탱크나 이 공정 과정을 실제 눈으로 보시는 거에 굉장히 흥미를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즐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맥주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맥주 자체 제주도를 녹이려는 노력을 많이 해요. 첫 번째로는 저희 뭐 이름에도 제주도 그치. 사투리를 넣었어요. 어? 예를 들면 펠롱이라는 연두색 패키지 맥주가 있는데 저거 엄청 많이 먹었는데? 네, 그 펠롱이라는 게 제주도 사투리로 반짝반짝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치 펠롱펠롱. 네, 맞아요. 그 라인이 있는데 저희 오리지널 라인은 들어가는 재료, 뭐 그런 컨셉들 다 제주도를 녹여요. 예를 들면 같은 경우는 색상이 민트색이잖아요. 저게 금능 해변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거고 펠롱 고짜왈, 제주의 고짜왈의 반딧불이 반짝반짝하는 거를 모티브로 만들었고요. 그나마 가장 최신에 나온 거머 같은 경우는 제주도 여름 밤하늘과 제주도 흙보리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사실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거고 네, 맞아요. 우리는 이제 그 내용물이 중요하거든. 아~ 그 맥주에 제주도에 뭘 녹였는지. 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 제주도 맥주 이름 걸고 처음 출시한 맥주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류의 맥주를 만들어 볼까 하다가 아, 제주하면 귤이지라고 예. 해서 한 200여 종의 맥주 종류 중에 이 귤 껍질을 갈아서 넣은 종류가 있어요. 그 종류로 위체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의 감귤 껍질 넣어서 만드는 맥주가 위체일이에요. 제주스러움 어쨌든 제주의 무엇던가를 맥주에 접목시킬 때 사실은 뭐가 더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거 신제품 그치. 개발할 때 어떤 거가 고민이 되세요? 저희는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맥주 자체가 외국 술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치맥, 뭐 피맥 이렇게 외국 음식이랑 페어링하는 게 익숙하세요. 그죠, 그죠. 근데 저희는 한국에서 만드는 한국 맥주다 보니까 그리고 제주도에서 만드는 제주도 맥주다 보니까 네네. 제주도 음식이랑 어울리는 맥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제주도 음식 어떤 거 뭐 전복 이런 거 뭐 뿔소라 예를 들면 예. 제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개발을 할 때 전도에 있는 금고깃집 사장님 쫓아다니면서 2년 동안 시음시양 부탁하면서 만든 금고기? 맥주고요. 네, 금고깃집 사장님들. 아, 네. 돼지고기? 네, 그래서 저 맥주는 좀 상큼한 풍미를 느낄 수 있어서 그 제주도 음식 중에 좀 느끼한 흑돼지구이나 동백고기, 뭐 고기국수 이런 종류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아까 금고깃집 돌아다니면서 페어링 연구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주도에 있는 고깃집에 그 주류 냉장고에 네. 사실은 제주도 맥주가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경쟁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초록색 병 맥주, 파란색 병 맥주 그런 건가요? 비교를 대부분 대기업 맥주, 크래프트 맥주로 나누는데 그치. 맥주 사회에서는 네. 이제 대기업은 소품종 대량 생산, 여기 크래프트 맥주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요. 그쵸. 근데 저희는 중간 그 저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품종 대량 생산을 해요. 이 기준은 뭐냐면 이제 편의점에
납품을 하려면 최소 60만 캔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저희는 그게 가능해서 지금 전국에 있는 편의점,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저희 맥주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럼 경쟁사가 없네요? 네, 아직은 없어요. 아,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저희와 같은 회사가 많이 만들어져야 이제 저희 같이 가는 길이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좋은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제주도 맥주는 네. 양조장이 다 제주도에만 있어요? 네, 저희가 전물량 다 이 보이시는 양조장에서 만들어서 유통하고 네. 있습니다. 진짜 메이드 인 제주도네. 네, 맞아요. 제주도가 보리로도 좀 유명한데 그거를 활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혹시? 제가 개발팀은 아니어서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아마도 제주도에 있는 다양한 로컬 식재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맥주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투어 오시면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탱크는 메인 탱크인데 네. 저희가 스몰 배치라고 해서 작은 탱크들이 있어요. 그게 저희가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맥주를 실험해보고 좀 테스트해본 다음에 괜찮으면 이제 출시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테스트 네, 진행하시고 맞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당근이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좋다. 뭐 우도 땅콩 네 그런 것들 이용해서 이야. 많이 활용하고 우도 땅콩 맥주 네 맞아요. 너무 신나셨네. 지금까지 출연자 중에 제일 재밌어 하시네. 아, 왜냐면 내가 맥주를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왔잖아 지금. 이 회사에 특별한 복지가 있대요. 사내 복지. 아~ 복지? 어떤 복지? 아, 알 것 같아. 뭔데? 맥주 무한 재고? 네, 그건 아, 근데 맥주 캔으로는 아니고요. 아, 그럼 어떻게? 그 저희가 입사를 하면은 그라울러라는 맥주 텀블러를 줘요. 직원들한테 2리터짜리를. 네. 2리터? 네, 2리터짜리 이렇게 큰 텀블러가 맥주용 텀블러가 있는데 그게 탄산이나 온도를 다 잡아주는 맥주 전용 텀블러예요. 갖고 싶다. 나도. 네, 근데 그러면은 저기 퇴근할 때 저기 탭에서 맥주를 원하는 맥주를 다 따라갈 수 있어요. 매일매일. 퇴근할 때 2리터씩? 네, 뭐 2리터 뭐 어떨 때는 뭐 동료 거 빌려가지고 뭐 4리터, 6리터 가져갈 때도 있고 사세기같이 네 맞아요. 그리고 근무 시간에 차 문제만 없으면은 맥주를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어요. 아니 근무 시간에 네. 맥주를 마셔도 네. 뭐라고 안 해요? 네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좀 다운돼 있다면 야 맥주 한잔 먹고 와 이렇게 진짜로? 네 아, 근데 이게 차 때문에 계속 그게 문제인데 아 그럼 예를 들어서 뭐 회의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회의 같은 거 할 때 요번에 마케팅 어떻게 한번 설명 좀 해봐 그러면 일단 한잔 하고요. 난 또 김 부장 같은 애 한 명 만나! 김 부장 일어나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근데 서로 믿는 거죠 그거. 아, 믿는 네, 거예요. 약간 저는... 좀 협보여도 여기는 이제 괜찮다 이거죠. 네 그쵸 그쵸. 아 너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셔? 이런 얘기는 안 하겠네 여기서. 전혀 안 하죠. 너 또 술 마셨어? 이런 얘기도 안 하고. 네 너무 당연한 일상이니까. 근데 사실 여기 일하다 보면 맥주 생각이 잘 안 나요. 왜요? 그냥 질려? 아 뭐 그냥 딱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저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 차 집에 두고 오고 뭐 같이 카풀해서 오고 막 그러면서 엄청 마시고 그랬었는데 예.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은 그냥 일하기 바빠가지고 그런 맥주 마시고 자시고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그렇죠. 솔직히 일하면서 맥주 먹으면은 이제 텐션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떨어지거든. 그치? 나는 힘들어 쳐져. 맞아요 맞아요.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예. 일부러 책상에 올려놨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맥주 회사다 보니까 그 본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맥주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책상 위에 맥주들이 올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사한 이래는 막 코로나가 겹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제 상상 속의 회식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는데 저희는 제가 했던 기억에 남는 회식은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하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맥주를 사와서 다 마셔봐요. 시음하고 네, 평가하고 국내 맥주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이제 해외 맥주나 그런 한정판 맥주들 이렇게 쭉 사와서 다 마셔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회식이야. 일이지. 그치 일이지. 아니 근데 좋아요. 비싼 술을 마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음료는 이게 뭐야? 이게 커피 아닌데? 제가 오늘 좀 신경을 썼습니다. 뭐예요 이것도? 이거 배 슬러시 주스예요.
그래요? 어. 갑자기 왜 배 슬러시래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도 되게 좋아한대요. 배가 달짝지근하니까. 근데 어쨌든 숙취에 좋은 음료라가지고. 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특별히 막 갈고 막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네, 한번. 감사합니다. 어때요? 어제 드신 맥주가 싹 내려가죠? 네, 다 깼어요. 또 한잔 하러 가야죠. 자, 좋습니다. 마케팅 부서에 계시니까 앞으로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케팅이 있다면은. 좀 허무맹랑할 수도 있는데. 허무맹랑할. 좋아, 좋아. 그런 거 좋아. 저는 맥주 페스티벌을 열어보고 싶어요. 좋다, 근데 좋다. 이게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겪는 그냥 맥주 마시고 안주 먹고 이런 페스티벌보다는 제가 체코에 갔을 때 맥주 온천이 있더라고요. 맥주가 피부에 되게 좋대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런 맥주를 다 풀어놓고 하는 뭐 풀파티라든지 약간 뭐 물총 싸움이라든지 근데 물총 대신 맥주를 하는 뭐, 맥주총? 네, 뭐 그런 것들 막 쏟아보면 서로 막 취하는 거야. 이러면서 가는 거야. 네, 그런 식의 좀 약간 재밌겠다.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를 입힌 맥주 페스티벌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주도 맥주다 보니까 그걸 주최하는 위치는 가장 제주도스러운 위치에서 저희가 제주도를 녹여서 한번 페스티벌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제가 제주도 토박이여도 이 질문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주다오. 네, 그게 너무 포괄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게 왜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주도가 엄청 다양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주도라고 하면은 요즘 보면 가장 트렌디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또 반대로는 가장 순수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로 이렇게 딱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는 제주다움이란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 다양성이다. 그치. 네, 그런 트렌디한 신세대적인 것과 이제 이런 순수한 자연이나 본질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부분이 함께 공존하는데 그 어떤 이질감도 느껴지지 않는 이 세계의 유일한 공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주도에 살아보니까 제주도가 섬이지만은 정말 다양하고 또 많이 뻗어나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식당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네. 오늘 촬영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요? 배가 너무 고파지는 것 같아요. 맛있는 냄새가 너무 많이 나네. 저쪽에 우동이 있네. 너무 맛있겠다. 저 누가 만들었니? 일단 사장님 얼굴 뵙고 싶어요. 사장님 나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렇게 안녕하세요. 유명한 셰프님이 우리 근처에 살고 계셨다니.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식 요리를 하고 있는 정우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육지에서도 이렇게 바쁘시고 예. 하시는 일도 많고 육지에도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식당이 여러 개가 있고 한데 제주도에 내려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저희 처갓집이 제주도예요. 기? 네. 아, 기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투리는 잘 못해도 듣는 네. 거는 거의 알아듣죠. 아, 그래요? 네. 아, 전 7년 차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이제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예.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신 거.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가 우동 전문점인데 네. 제주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맛있는 우동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제주도가 네. 아니 회가 맛있는 조건, 고기가 네. 맛있는 조건 이건 알겠지만은 우동이 맛있는 조건이다. 우동이 맛있는 조건은 일단 물이 좋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지, 그렇지. 삼다수 좋지. 여기가 또 삼다수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저희는 서울에서부터 삼다수로 반죽을 했었어요. 그 이제 많은 이제 그 장소를 알아보다가 이 근처에서 이제 이 근처에 닭칼국수나 이런 것 좀 유명한 데 많잖아요. 오다 보니까 네. 뭐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먹어봤는데 예. 이제 좀 빈 장소가 나왔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삼다수 마을 안에 있으면 당연히 물이 좋을 거고 물론 그렇죠. 이제 다 정수가 된 삼다수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그게 이제 제일 마음에 들어서 이 동네에 오게 되죠. 근데 셰프님 이게 국물은 좀 이해가 예. 되는데 반죽에도 물이 다른 그러니까 게 반죽이 차이가 있어요?
물이 이제 경수가 있고 연수가 있어요. 아, 어렵다. 근데 이제 예. 그러니까 물이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물이 부드러워요? 네. 원래 이제 일본이 화산섬이잖아요. 근데 네. 제주도도 화산섬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에서 쓰던 그런 물의 성분하고 가장 비슷한 게 제주도 물이었어요. 야, 또 새로운 걸 알게 됐네. 예,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물이 부드럽다 하면은 일단 반죽도 잘 나오지만 예. 국물이 더 잘 우러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보다는 제주도가 더 맛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물이 부드럽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물 맛을 봐서는 알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그쵸. 셰프의 손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 뭐 느낌. 물까지 제가 뭐 손끝으로 느끼기 힘들고 일단은 그냥 저도 예. 이제 그 삼다 쪽에 이제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쭤봤더니 이제 물이 좀 그 부드러운 성분이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그걸로 반죽을 해서 그 맛있는 우동 반죽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뭐 네. 일식 전문 요리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일본에도 계셨었나요 혹시? 유학을 이제 갔었는데 2004년도에 가서 2008년도까지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화산으로 하여금 이제 부드러워진 물로 만든 네. 그 우동 맛과 이제 제주에서 만드는 그 우동 맛이 예. 이제 같은 맛이 나나요? 제가 원래 이제 일본에서 유학할 때 우동을 정말 좋아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맛있는 우동을 많이 먹으러도 다니고 네.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맛있는 우동을 또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된 거죠 이제. 어느 순간에 이 이제 우동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매장 오픈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도 일본에 있는 제가 생각했던 우동집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너무 신기하다. 이게 뭐가? 어쨌든 일식을 좋아하시고 예. 그렇죠. 일본하고 자연적인 환경이 제일 비슷한 게 사실 우리나라는 제주도인데 그렇죠. 제주도 분의 또 아내를 만나시고 이게 무슨 약간 그러니까 우동하고 이게 숙명인 거지. 그죠? 숙명적인 우동과의 만남.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면은 이제 그 일본에서 만들었던 그 우동 맛에 거의 근접하게 만들었으면 이제 거기에 제주 것을 넣으면은 이제 그 이상으로 가거든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일단 제주도 하면 식재료나 이런 게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많이 있어서 좋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도 제주도 은갈치 튀김, 그다음에 제주도 광어 튀김, 그다음에 흑돼지로 만든 우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뉴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뭐 육지에는 일을 사업들은 어떻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의 그 제주도 매장이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을 문 닫아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을 거의 이제 제주도에 내려오고 그다음에 서울 매장은 일요일, 월요일을 문 닫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보통 이제 서울에서 올라가서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옥장만 거죠. 하시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유튜브도 하세요? 즐겨보는 제가 그렇죠.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고 방송도 하시고 네. 몸이 아니, 두 개가 더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바쁘세요 두 개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요즘에 사람이 잘 안 보여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제 개인 시간보다는 이제 매장에서 일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그런 방송이나 이런 거 하는 시간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원래부터 이렇게 조금 외향적이셨어요? 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지금 얘기 나눠보니까 카메라 앞에 예. 서 있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지 이게 막 이렇게 잘하고 이러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셰프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까불까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말도 잘하고 그렇죠. 예,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그런 성격이 예, 아니고 예. 방송하고 이렇게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을 만큼 좀 내성적이신 것 같은데 참 많은 일들을 하세요 예. 일단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또 이제 그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던 이제 적자로 저희도 매장에 이제 적자로 막 돌아서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직원들을 줄일 수는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좀 많이 좀 기회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그 점점 하게 되다 보니까 일이 늘어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정 셰프님은 워낙 매력이... 유명하셔가지고 이런 가게는 그래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그치. 예. 근데 거의
그러니까 뭐 지났으니까 예, 솔직히. 이연복 셰프님의 목도 적자가 났을 정도였으니까 코로나 진짜? 때는 이게 어떻게 뭐 방법이 없었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많이들 찾아와 주셔가지고 저희가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각에 들어와서 55분까지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테이블이 이제 정각에 다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빨리 내주느라 정신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가게를 서울에서도 해보시고 이제 제주도에서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어디가 더 뭐 이걸 좀 물어보기는 좀 그러는데 어디 있을 때 마음이 좀 더 편하신 것 같아요? 뭐 어디가 좋다 뭐 이런 건 없는데 마음이 편하다. 제주도 오면 그래도 저희 네. 처갓집이 와이프가 있고 하니까 네. 제주도가 편하다고 해야겠죠. 정답을 말씀하셨네. 그리고 나는 사실 요리사님들, 셰프님들한테 이거 한번 물어보고 왜요? 싶었어요. 집에서 요리하세요? 요즘에 많이 해요. 진짜로? 왜냐면 예.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러니까 직원들도 너무 바쁘고 저희 뭐 와이프도 그렇고 막 기운이 없어서 음식을 해 먹을 그 정도로 이제 체력이 완전히 다 쏟아붓고 있어서 매장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렇게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어제도 이제 직원들 뭐죠? 그 꼬리 한우 꼬리 사다가 삶아서 뭐 이렇게 수육도 하고 뭐 곰탕 국물도 만들어주고 막 해서 요리 여러 가지 해서 직접 같이, 해주시는 예,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제일 기운이 없지 않으세요? 그래도 제가 제일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보통 셰프님들은 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집에서 이제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셨겠지만 아내분이나 아니면 뭐 장모님이 음식 딱 해주면은 이거는 여기에 간장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여기 소금 한 스푼 더 들어가야 돼. 이거는 파기름 내야 되는 거거든. 뭐 이런 그치. 식으로 한 번도 그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 저는 일단 남이 해주는 음식이 네.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식당이라면은 하죠. 그렇죠? 식당에 먹으러 갔을 때 네. 이제 전문적으로 돈을 받고 파는 음식에 좀 뭐가 잘못된 거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은 뭐 가까운 이제 뭐 가족들이 해준 음식에 대해서 뭐 뭘 더 넣어야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 음식에 있어서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전문 셰프가 아닌 네. 뭐 와이프나 장모님이 음식을 만들어 줬는데 이건 뭐야 하고 모티브를 딱 이렇게 캐치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장모님이 해주신 제주도식 된장으로 무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보고서. 서울 매장에서는 이제 요즘에 이제 한치 많이 나올 때 한치 모래를 그런 식으로 만들고 했었죠. 반응이 어땠어요? 그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좀 보통 그 서울 쪽에서는 이제 고추장 모래가 그렇죠. 그게 맛있죠. 일반적인데 된장 모래를 해드리니까 이렇게 좀 색다르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뭐요? 일식 셰프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보거 자격증, 예. 한식 자격증 있는데 예. 일식 자격증은 제가 없는 걸로 지금 작가님이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일식을 일식을 지금 일본에서 유학을 몇 년간 했는데 일식 자격증이 없으시다고요? 일본에서 딴 건 있죠 이제 딴 건 있는데 한국에서 딴 자격증이 없는 건데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 진짜요? 아니 본토에서 땄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또 실수로 떨어졌어요. 근데 말이 안 되지. 창피하기도 하고 막상 또 다시 시험을 보려고 하니까 이제 거의 뭐. 저랑 이제 그 동년배들이 다 감독관이고 이러니까 그쵸. 약간 그 자존심 상하지. 거기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뭐 일식 요리사인지 다 아는데 뭐 그 예전에는 예. 그 자격증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면허증처럼 그치. 필요했었는데 뭐 사장님이 있든 그 주방장님이 있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요즘 뭐 사실 그게 없거든요. 근데 뭐 학생들은 이제 공부하면서 따긴 따는데 그냥 뭐 저도 이렇게 얘기한 게 핑계 같지만 아니 그래도 네. 본토에서 땄으면 딴 거지 그거를 꼭 여기 와서 딸 필요는 없지 않나요? 아니 저한테 그러세요. 그건 뭐, 아니 그런 네. 뭐 가슴 아픈 그런 얘기를 해 목탁에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아, 우리 바쁘신 우리 네. 셰프님을 위해서 음료수를 준비했는데 네. 이 음료수는 이름이 있고 또 철학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예. 네. 자, 요거는 예.
B사에서 네. 제주에 지점을 내면서 개발한 제주 블렌드라는 원두예요. 네. 그래서 셰프님이 워낙에 이제 제주의 어떤 것으로 계속 이제 새로운 메뉴 같은 것들을 고민하시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커피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나 또 궁금한 게 셰프님 네. 제주 오셨으니까 또 제주만의 것으로 또 새로운 또 뭔가 메뉴를 개발하고 있지 않으신지 왜 여행객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제주에 뭔가 들어가 있는 거 네. 그걸 또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제주도 예. 그 최근에 이제 그 어디야 김영 쪽에 그 해녀 이제 그런 그 해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채취하고 이런 뿔소라를 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거를 한번 뿔소라 우동 한번 해보려고. 좋다. 예.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뿔소라 내장 있잖아요. 오. 내장이 이제 그 저희 우동 국물하고 섞여서 초록색이 나와요. 찐득하게. 그렇지. 나오고. 좋다. 그다음에 그 위에는 뿔소라 이제 삶은 게 올라가는 거죠. 착착착착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네, 1차적으로 해봤을 때 맛이 잘 나왔어요. 예. 그거는 그럼 일본에서는 그렇게 안 먹어요. 못하지 뿔소라가 없는데. 없죠. 예. 그게 일본을 뛰어넘는 우동이니까. 예,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뿔소라 우동. 반응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제주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착을 하신 건가요? 아니죠. 아직도 여기서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일주일에 절반만 살고 있기 때문에 절반. 반 정착 이제 반착하셨네. 예. 그럼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지금 이 제주도 매장하고 서울 매장을 그냥 뭐 더 늘리지 않고 그냥 찾아주시는 손님한테 이제 충실하게 맛있는 음식 해드리자 이런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제주도에 뭐 완전 정착보다는 반착을 하고 계신데 예 과연 우리 셰프님한테 제주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제주다움 네.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 설레임 맞아 왜냐면은 일단 제주도는 많은 분들이 여행으로 이제 오시잖아요 네. 여행으로 오시면 여행을 떠날 때 설렘이 그리고 요리사로서 제주도는 많은 재료들이 있고 좋은 물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재료를 써볼 수 있다는 이걸로 어떤 음식을 만드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설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레임이란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는 이제 뭐 사장님이 되셔야지 왜 상무가 되셨어요? 아, 형님이 사장님이죠. 형이? 그러니까 형을 우리가 쳐내고 무슨 소리 하세요? 그래요? 우리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왕자의 난? 그렇지. 형을 쳐내고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거야. 곤란해 하시는데? 저한테 식빵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거야. 당연하죠. 이거는 무조건 나갑니다. 이거 지금 방송에서 형님이 보고 있어요. 하겠다, 쿠키로. 형 내가 잘했지? 내가 잘했지? 뭐 중간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아 그래요?